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자, 요거는 PWM 전자 스위치 로봇 암 공기 펌프 그리고 공기 밸브, 이 솔레노이드 밸브죠. 솔레노이드 밸브, 진공 흡입 컵, 아두이노 로봇 키트입니다. 아두이노 로봇 키트. 자, 이게 뭐냐면 로봇 키트. 자, 이게 진공으로 흡입해서 얘가 이렇게 빨아들여서 뭔가를 이동시키거나 잡을 때 진공으로 이렇게 밀착시켜서 빨아들이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얘 모터를 진공 펌프 모터를 여기에 이렇게 PWM 여기에 심는 이렇게 했을 때 온. 여기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아무튼 온 빨아들이고 당기면 이렇게 멈추고 제거하면 떨어지고. 자, 다시 한번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터 가동만 해서는 안 되죠. 모터 가동을 하고 여기에 공기를 지금 주입시키는데, 여기 공기가 얘가 빨아들여야지. 얘가 밸브가 지금 닫혀 있는 거라 그랬네. 아무튼 밸브를 딱 조여줘야지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밸브를 그냥 놓는다. 떨어지네. 자, 밸브를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동시에 얘도 끊어지고 얘도 끊어질 때뚝 떨어지는 거죠. 보면 판매처에서 이렇게 뭐 얘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데, 뭐 공기를 얘를 온 시키고 얘를 오프 시키면 공기가 빨아들여지면서 물건을 잡고 공기의 흐름은 이쪽으로 빠지는 거다.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빠진 아 빠진다고 당기니까 공기를 당기니까 물건은 잡혀서 올라오는 거고, 얘가 오프이면 당연히 이 가동이 안 된다. 가동이 안 되면 공기가 빠져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뭐 이게 온 오프 개념인데, 요거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뭐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PWM 신호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모터 제어 컨트롤러 요걸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순서는, 자, 공기 흡입 컵 보면은 얘가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밀착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풀려지고, 당기면 밀착되는 거. 그리고 얘도. 여기 이제 로봇 앞, 여기 실제적으로는 로봇 팔, 뭐 이렇게 작은 장난감 같은 로봇 팔, 서버 모터 여기 끼워져가, 여기 서버 모터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서버 모터 어떤 서버 모터냐? 이런 서버 모터가 여기에 딱 끼워져서 이제 로봇팔 제어를 하는 거죠. 딱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잡는 거 하는 거고. 진공 흡입 컵, 뭐 여기는 이쪽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잘 끼워야 되는 거죠. 고무를, 호스를 잘 끼고. 자, 이게 그대로 와서 다음 순서는 얘다 밸브.
얘가 여기에 꼽히는 게 아니고 순서가 얘가 밸브가 또 여기에도 구멍이 두 쪽에 있는데 여기 쇠 있는 부분 이쪽은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 공기가 빠졌다 들어왔다는 부분 여기 쇠처럼 생긴데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거를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꼽히는 거고 또 여기서 가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꼽힙니다. 이거를 여기다 꼽으면 안 된다. 이거는 공기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아무튼 그거 공기 막혀 있으면 안 되지. 막혀 있으면 아예 작동을 안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밑으로 위에는 뚫려 있고 고무 호스를 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됩니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거죠. 얘는 DC 모터 뭐한몇 볼트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한 보통 우리 뭐 6볼트 내외 사용하면 되겠는데 5.8볼트 지금 6볼트 사용하는데 6볼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얘도 5볼트 6볼트 왜냐면 이게 지금 요 키트는 이뭐 아두이노 로봇 키트라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제어를 해서 서브 모터 작동시켜서 구동시키는 건데 자,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때는 아두이노 힘이 약하니까 외부 전력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이것을 외부 전력을 사용해야 돼. 이런 것처럼 별도의 외부 전력 아두이노 안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전류량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 전원을 사용해야 돼. 외부 전원을 사용하고 신호를 얘한테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뭐 여기는 얘가 온이고 얘가 오프일 때는 물건을 든다. 얘가 오프이고 얘가 온일 때는 물건을 내려놓는다. 물건을 들었다가 물건을 내려놓는다. 라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두이노 가지고 무슨 로봇을 만들거나 어떤 제어를 하거나 할 때. 뭐 집게를 찝거나, 이것도 가능하겠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여기 맞지 않겠네. 얘도 집게인데,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데, 이런 집게에다가 뭐 사용을 하면은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영상하고 이 영상하고는 별도로 한번 테스트해 보는 이런 거 실제로 이거는 그 자동화 기계 부품에서 떼온 건데 뭐 이런 원리가 비슷하겠죠? 원리가 오케이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진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로봇 부품인데 힘이 약하네 이거는 힘이 약하네 힘이 다른데 뭔가 있나 아니면 다른데 뭔가 있지 않을까? 힘이 약간 이것도 어떤 로봇 부품인데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데 얘도 이걸로는 좀 힘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요거는 작은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이렇게 작은 걸 테스트해보고 아 이게 완벽하게 나는 어떤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산업 자동화 로봇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도 용량이 큰 거, 얘도 용량이 큰 거, 이것도 용량이 큰 거를 사용해서 이런 정말 아주 멋진 로봇 뭐 자동화 장비 시스템을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포메이커스였습니다. 포메이커스. 포메이커스. 자, 요거에 구매 링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구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포메이커스였습니다.